안녕하세요. 포화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 미분을 이용한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별거 없어. 그냥 일단 원래 있던 원함수. 원함수를 뭐예요? 미분합니다. 왜? 원함수를 미분해서 그의 도함수를 알아야지만이 원래 있던 함수의 증가감소 극대극소, 즉, 원래 있던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 개형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그래프, 원래 있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구한 다음에 주어진 구간 내에서 경계선의 함수값, 경계선의 함수값, 그 다음에 극대값, 극소값 이런 것들을 다 구해서요, 그런 것들 구한 것 중에 가장 큰 놈이 바로 뭘까? 최대값. 구해진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게 최소값. 다시 한번 정리. 자, 원래 있던 원함수를 미분합니다. 미분하면요,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도함수의 도함수를 알고 있다면 도함수가 0 되는 지점, 미분계수가 0 되는 지점, 또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원함수의 형태를 그릴 수 있잖아. 형태를 그려놓고 주어진 경계선 구간 내에서의 극대값, 극소값, 또 경계선의 함수값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각각 함수값 중에 가장 큰 놈이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문제 풀어갑니다. 쉬워요. 보자. 아, 다음 같아. 이번엔 폐구간,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에서 함수 fx가 있는데, fx는 3x에 4승하고 마이너스 16x에 3승하고요. 다음에 플러스 18x에 제곱하고 다음에 마이너스 2. 자, 이 4차 함수에 요 구간에서 요 4차 함수에 최대값, 최소값 구한 다음에 두 개를 한번 뭐 해봐라? 더해봐라. 그런 문제야. 그쵸? 두 개를 한번 더해봐라. 출발해보자. 솔브하기를요, 이거 뭐 한다고? 미분합니다. 풀이법은 다음과 같아. 그쵸? 미분해주면 43, 12x의 3승, 마이너스 48x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36x에는 땡, 이렇게 1달러. 자, 공통이수 끄집어낼까요? 12x 묶어주면 x제곱 남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얼마 3 이렇게 남아서, 한 번 더 이거 인수분해야 되네. 그치? 3, 1은 3. 갈까? 12x 한 다음에 엥마 1, 엥마 3, 여기까지 1달러. 됐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f'x인데, 잘 봐. 얘가 0 될 때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놈이 0 될 때 언제 0 되지? 봤더니 x가 0일 때, x가 1일 때, 3일 때 그때 0 돼. 그치? 그리고 3차 함수야. 그려봅시다. 항상 도함수를 밑에다 깔아. 자, 여기 x고요. 얼마일 때? 0일 때 하고, 지금 1일 때 하고요. 얼마야? 3일 때 하고. 그렇죠? 요때 x가 0일 때, 1일 때, 3일 때, 이때 f'x는 0일 때 0 지나고요, 1일 때 0 지나고, 3일 때 0 지나면서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올라가야겠지. 그치? 올라가야 돼. 따라서요, 쉐렛!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야. 이게 y콜 f'x의 그래프다. 그치?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저 도함수를 그렸다는 얘기는 이제 원함수의 형태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원함수의 형태. 자, 원함수는 어떻게 해먹을까? 자, 항상 도함수를 보면은요, 원함수를 쓱쓱쓱쓱 그릴 수 있어야 돼. 봐. 감소형, 증가형, 감소형, 증가. 할까? 감소형, 다음에 증가형, 다음에 감소형, 증가. 이런 놈이야. 이게 y컬 fx. 원래 있던 y컬 fx요. 요 빨간색 그래프라고. 저 그래프 형태를 계략적으로 그린다. 계략적으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요, 어떤 범위에서 이제 다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여기서부터요. x가 마이너스일 때부터 이때부터 어디까지야? 4까지니까 여기까지야. 그쵸? 4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즉, 해당 그래프는 지금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그래프거든. 이런 그래프야. 그러면은 해당한 그래프에서요, 최소값은 누구 아니면 누굴까? 요놈 아니면 요놈에서 최소값이 나타날 텐데, 이건 나중에 적분 가서 또 얘기해 주겠지만, 이게 지금 증가된 양보다요, 감소된 양이 더 크기 때문에 이때가 최소일 거라고. 잘, 아직 이게 적분 안 배워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각각의 함수값, 즉 경계선의 함수값, 극소값, 극대값, 구간 내의 극소, 극대값, 이 값들을 구한 다음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이렇게 끝나는 거야. 구하러 가자. 마이너스 1을요, 주어진 저 fx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가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요, 3.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플러스 16, 다음에 플러스 얼마 18 빼기 이렇게 나오네. 그렇죠? 35요? 이때 함수값은 35입니다. 35. 얘가 지금 최대일까요? 35. 1일 때 넣으면 넣을게. 1일 때. 1일 때는요, 얼마 나와? 1 넣어주면요, 슛슛 넣어주면 18, 2. 네, 18, 21에다가요, 21에서 18 빼는 거니까 3 나오네. 그렇죠? 일단 3 나와요.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21이고요. 1 넣어주면요. 18 빼주는 거 아니에요. 3 나와. 그쵸? 얘가 월등히 더 큰 거니까 사실 이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떨어진 거니까 훨씬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돼. 그치? 어? 그러니까 일단 그래프의 변화를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익혀 구간 내에서의 대략적인 원함수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 다음에 경계선의 함수값, 극대극소값, 구간 내 극값들을 구해서요.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이렇게. 자, 4를 넣어주면요. 숫자 좀 커지네. 4를 넣어주면요. 3 곱하기 4의 4승, 다음에 마이너스 16 곱하기 4의 3승, 다음에 더하기 18 곱하기 4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되는데 얘는요. 256 곱하기 3이죠. 256 곱하기 3이니까 요 768. 얘는요. 2의 6승, 2의 4, 2의 10승이니까 빼기 1024. 얘는요. 16 곱하기 18이네. 그렇죠? 280이요. 28인데 빼기 2가 있으니까 280. 280 더해주면은 1048에서 280을 더해주면 1048에 1024 빼줘요. 24나 24. 그렇죠? 중요한 건 빰빰빰 누가 최대야? 여기 있던 35.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일 때 35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최대값 나왔어. 35. 최소값은요. 요놈 아니면 요놈인데 0 집어넣을까? 뿌르뿌뿌 얼마? 이거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렇죠? 아마 이때가 최소일 텐데 3 집어넣을까? 3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3의 4승 81이니까 3 곱하기 81 243. 다음에 3 넣어주면요 27 16 마이너스 432 하고요. 숫자가 좀 크다. 그치? 3 9 96 80 162 빼기니까 160 162 143 403에서요 43이니까 마이너스 29요 마이너스 29 떨어져. 그쵸? 자 누가 최소야? 마이너스 29 요놈이 최소가 되겠네. 그쵸? 누가 최대고 35일 때 가장 최대고 29가 최소. 두 개를요 더해주래요. 더해주면은 빰빰 얼마입니까? 예, 6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그쵸? 답은 6. 중간식 4, 객관식 4번 문제. 돌아와서 별거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주어진 구간 내에서 여기 있던 함수, 원래 있던 원함수를 미분합니다. 미분해서 도함수 차수 하나 더 다운된 도함수를 딱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요. 도함수가 0이 될 때, 미분계수 0이 될 때와 도함 미분계수 값이 음일 때와 양일 때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증감표 필요 없이 감소형, 증가형, 감소형, 증가 그래프의 개형 다 배웠지. 다항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놓고서 구간 내에서의 경계선의 함수값, 극대값, 극소값 다 구해놓고 가장 큰 놈이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이해갔지? 이해갔지? 다음 문제 가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 하나 더. 3차 함수 y컬 fx의 도함수가 다음 같아요. 그쵸? 자, 최대가 된 x값 구하라고 했는데 볼까? 이번에 그래프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걸 묻고 있는 건데 항상 도함수를 어디다가? 밑에다 깔아. 뭐라고요? 도함수를 밑에다 깔아. 그쵸? 다음 같아요. x 이렇게 있고 지금 도함수가 2차 함수로 되어 있어요. 그쵸? 선생님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2차 함수로 0하고 4에서 쉐렛 쉐렛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y컬 f 프라임 x가요 2차 함수 형태로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 그치? 자 이때 마이너스 1과 3 사이 구간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주어진 f 프라임 x가 아니라 y컬 fx 주어진 y컬 fx 원함수가 최대가 되는 그런 x값은 얼마냐? 자 원함수 한번 그려봅니다. 원함수의 개형은요 들은 이때지 이때야. 즉 이 도함수가 0 될 때가 중요하다고. 그쵸? 왜? 봐 증가형 감소형 증가니까 그려볼까? 증가하다가 0이 됐다가 다음에 감소하다가 이때 0이 됐다가 증가하는 이런 놈입니다. 누가? 이 빨간색이 바로 y퀄 fx야. 이 그래프를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의 개형을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돼. 물론 원함수를 보고서 도함수의 그래프 개형도 왔다 갔다가 자유로워야 돼. 이거 연습해야 돼.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안 되면은요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얘를 보고 이거 그리기 개형 이걸 보고 도함수를 보고 원함수의 형태 그리기 원함수를 보고 도함수 그리기 이게 왔다 갔다가 자유로워야 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x가 0일 때가 지금 뭡니까? 극대고요. x가 4일 때가 지금 극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는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야.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지. 그렇지? 3은 여기 있을 거라고. 해당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요 뾰롱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요 그래프만 해당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는 이 빨간색 y컬 fx의 최대가 되는 x값이니까 언제 최대야? 이 값이 당연히 최대겠죠. 그렇죠?
왜 이거보다 높을 거고 이거보다 높을 거 아니야. 굳이 함수값 필요 없이 이때가 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1달러. 이때 x값은 얼마니? 빰빰. 예. x가 0일 때 그때 주어진 fx는요. 최대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겠네. 따라서 원하는 x값은 0. x가 0일 때 최대값 갖는다고. 이해갔어요? 다시 별거 없어. 우리가 미분을 정확히 공부해놨다면 다 활용은 매우 쉽단다. 그냥 산수만 잘하면 돼. 자, 원래 또 원함수를 뭐합니까? 미분한다.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도함수가 언제, 도함수의 값, 미분계수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가 되게 중요해. 0된 점 파악해서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6 그린 다음에 도함수를 알았다는 얘기는 원래 또 원함수의 그래프 형태까지 그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원함수에 있는 그래프 형태, 도함수를 보고 원함수의 그래프 형태를 그려서 주어진 구간 내에서의 경계선의 함수값, 극대값 또는 뭐 극소값 이런 거 따져서 이건 지금 범위 벗어나 있잖아. 경계선의 함수값, 극대, 극소값 따져서요.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